99페이지 지붕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붕공사 쪽은 문제는 나오면 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뭐 항상 해마다 나올 수는 없고요. 한 두 번 나오다가 한 번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지붕의 물리와 재료 개념이 있죠. 뭐 지금 시험은 거의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있죠. 이 1절 파트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이 개요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뭐 간혹가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언급이 많이 되는 데가 저 207페이지 제4절 홈통입니다. 그래서 넘버원이 1절 개요부터 파트고 그 다음 207페이지 제4절 홈통 이 두 파트가 중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절에 보시면 개요부분에서 지붕의 물매와 재료 나오죠. 자, 물매라는 것은 기울기 경사 물이 흘러내려가도록 기울기 경사 두는 겁니다. 경사 기울기 두는 것을 여기에서는 물매란 용어를 씁니다. 경사 기울기 두는 것을 물매라고 칭합니다. 물매. 그래서 자 물매는 보통 직각상의 수직 높이 수평에 대한 수직의 비율로 나타냅니다. 수평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 차이점이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이론상은 이렇게 나타내고 220페이지 보시면 3번에 지붕 경사 물매가 나오죠. 223페이지 3번 보시면 지붕의 경사 물매 나오죠. 200페이지네요. 이 왜 잘못 보이지? 200페이지 보시면 그 3번에 있죠. 지붕의 경사 물매 나오죠. 요거는 시방서 물매입니다. 시방서. 시방서. 그래서 처음으로 앞전 21회 작년 시험에 저번 시험에 이 시방서 물매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전에는 이론만 냈는데 시방서 물매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물매의 일단 정의를 기억하시고요. 물매는 자, 수평에 대한 뭐다? 수직 높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수평에 대해서 뭐다? 수직입니다. 수직. 예. 수직 높이로 표현한 것. 그럼 이 경사를 나타내는 이 경사. 이 경사. 수평에 대한 수직의 비율로 나타내는 게 수평에 대한 수직.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거기 보십시오. 페이지 200페이지 보면 자, 거기 203번 지붕 경사는 설계 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한 바가 없으면 얼마다? 어떤 조건이 전혀 없다. 그러면 뭐다? 50분의 1 이상이 된다. 50분의 1 이상. 그러면 여기에서 이겁니다. 50이 뭘 나타낸다? 수평이라는 게. 이게 수평이고. 그리고 이것이 뭐다? 수직이라는 게 수직. 50분의 1 이상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죠. 평지붕 개념이죠. 자, 이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평지붕 했다. 아파트 평지붕을 했다. 빌딩이 평지붕. 그러면 수평 얼마에 대해서? 50에 대해서. 수직마다 1의 비율로 이 경사를 두라. 이게. 이 경사도 두라. 이 뜻입니다. 이게 5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재료에 따라 다르다. 근데 1번 기와나 기와지붕이나 아스팔트 싱글은 얼마다? 3분의 1 이상이 되게. 그러면 기와는 작아지잖아요. 작으니까 수평 3에 대해서 뭐다? 수직 1의 비율로 경사두라 이 뜻입니다. 이거 이상. 그러면 이 앞으로 거기는 뭐 4분의 1이다 3분의 1 이상이다 이것이 뜻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항상 수평이 이겁니다. 분모가 되는 거예요. 수평이 분모가 되고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할 때 이 수평이 분모고 수직이 분자예요. 그거 비율로 경사. 그래서 수평에 대한 수직 비율의 경사도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나타난다. 그런데 앞으로 옵니다.
이때 거기 보시면 3번 보십시오. 199페이지 3번에 보시면 자, 10cm 물매 45도 경사. 그래서 쉽게 45도 경사 물매. 45도.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사도가 자, 여기 똑같 요 각도가 몇 도가 된다? 45도 경사라는 게 45도. 45도 경사 물매를 무슨 물매? 이것을 대물매라 하겠다는 게 정확히 경사도가 몇 도인가? 45도 경사 물매를 자, 대물매라 하고 45도 이상의 물매. 그러면 경사도가 45도보다 더 가파른 물매도 있을 겁니까? 그러면 경사가 더 심한 이 물매도 있겠죠? 45도 이상을 총칭해서 그래서 이 각도가 이제 45도 이상 물매를 다 합쳐서 뭐라 한다? 대물매라 하겠다는 게 45도 이상 물매를 대물매라 칭하겠다는 게 대물매. 대물매하고 대물매의 차이점이고요. 대물매하고 대물매는 45도 이상이야, 45도 미만이야. 이것으로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모임 지붕의 추녀가 사방에 물매가 모이는 부분이죠. 경사진 부분을 모임 지붕은 201페이지 보십시오. 201페이지를 상단, 20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박공 지붕이 있고 두 번째가 모임 지붕이에요. 그러면 박공 지붕은 두 방향만 경사가 되죠. 이게 박공이에요. 아파트 경사 지붕이 이 박공 형태로 많아요. 그리고 우측이 모임 지붕이에요. 모임 지붕. 이렇게 된 게. 그러면 모임 지붕을 위에서 아래, 그래서 시험은 박공 지붕이 시험 나왔었어요. 박공이. 그러면 고다 써놓으세요. 박공은 기출 써놓으세요. 박공 지붕 기출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모임 지붕은 몇 방향으로 경사가 졌다? 네 방향이죠. 박공은 두 방향이고요. 그러면 차이점은 이겁니다. 박공 형태는 이렇게 보면 돼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걸로 보면 이렇게 경사가 진 거예요. 여기 현재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요 경사 요걸 무슨 물매? 기물매라 하겠다는 겁니다. 기물매. 이게 기물매라는 거예요. 이걸 기물매라. 그래서 명심해. 모임 지붕입니다. 이 기물매는 모임 지붕에서 발생하는 게 모임 지붕의 모서리 내 모서리 부분에 생기는 물매를 무슨 물매? 기물매라고 칭해요. 기물매. 일단 개념 알아는 그래서 이제 박공 지붕에는 기물매가 없습니다. 무슨 지붕? 모임 지붕에서 기물매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시면 그 2번에 물매마다 일반적 사항이 나옵니다. 물매 일반적 사항을 보시면 지붕 면적이 클수록 물매는 어떻게? 대기한다. 대기한다는 것은 급한 경사로 하라 이겁니다. 지붕 면적. 그래서 이제 지붕 면적이 커지면 내리는 눈이 많아져. 면적하고 물매. 자, 이 경사는 이 기울기는 무슨 관계다? 자, 이것은 면적하고 명심하세요. 물매는 비례 관계입니다. 지붕이 커지면 지붕 면적이 커지면 물매도 경사를 많이 둬야 돼요. 급한 경사를 해야 돼. 비례 관계네. 비례 관계. 자, 그래서 지붕이 커지면 위에 내린 눈이 어떻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를 어떻게 급한 경사로 두자는 거예요. 급하게. 그리고 두 번째, 재료의 크기하고 두 번째는 재료의 크기예요. 재료의 크기하고 물매, 이 경사는 무슨 관계다? 기울기는 얘들은 반비례 관계.
재료 크기하고 반비례 관계. 자, 이건데 재료가 커지면 이음부가 적어지죠, 밥부가. 재료가 작아지면 이음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음부가 많다는 것은 누수될 가능성이 어떻게? 높다는 게 맞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반비례 관계. 그러면 재료가 커지면 물매는 완만하게 할수 있다는 게. 반대로 재료가 어떻게? 작아지면 물매를 어떻게? 급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는 혼돈하면 안 됩니다. 지붕 면적하고 재료의 크기는 물매하고 서로 반비례, 자, 둘이 반대의 개념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래서 한번 비나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은 당연히 물매를 어떻게 급한 경사 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붕 경사도가 가파릅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재료의 내수성이 클수록 물매를 어떻게 뜨게 완만한 경사, 뜨게 한다는 게 완만한 경사로 한다 이 뜻입니다. 되게 한다, 뜨게 한다, 되게 한다는 것은 급한 경사로 한다, 완만한 경사로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 쓰는 용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붕의 경사 물매를 앞전에 시험을 냈습니다. 이거 시방서 가지고 처음으로 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뭐 바로 내기는 힘들고 뭐 지문 정도는 아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씩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재료의 조건이죠. 요거는 자주 종합 문제 지문 나오는데 답이 된 것은 2번 가지고 한번 나왔었습니다. 재료의 조건. 그래서 열 전도율이 적어야 된다, 커야 된다. 지붕 재료는 적어야 돼요. 자, 쉽게 열 전도율이 큰걸 쓰면요, 어떻게 될까요? 열 전도율이 큰걸 쓰면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여름에는 막 찜질방도 되버려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냈고요. 그다음에 불연재는 저거죠.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뭐다? 불연재입니다. 그래서 난연재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난연재하고. 난연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가 난연재료고요. 불연재는 뭐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예요. 그리고 1번 보시고 내수, 내풍재이고 습도의 한신축이 어떻게 적어야 돼요. 내수성은 물에 잘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뭐다? 내수성이고. 그리고 내풍, 바람이죠. 바람이 날려가면 돼, 안 돼? 이놈의 바람이 확 불으니까 지붕 다 날려가가지고. 옛날에 저거죠. 가발인데, 옛날 가발은 바람 불면 위험했죠. 근데 요새 가발 어떻게? 부착형이. 완전 부착식이죠. 관리하던데. 안 떼도 되죠. 본드가 부착하나요? 어떡하나 모르겠네. 하여튼, 안 떼던데요.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붕에서 이제 박공 지붕 처음에 나온 거예요. 박공이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 무슨 지붕? 모임 지붕 정도까지. 여기 모임, 네 방향으로 경사지세요. 박공은 두 방향으로 경, 첫 번째 지붕이 무슨 지붕? 박공이에요. 두 번째가 무슨 지붕? 모임 지붕에 네 방향으로 경사가 진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톱날 지붕 나옵니까? 톱날 지붕 보입니까? 예, 네. 톱날 지붕은 옛날에 공장 지붕에 많이 썼던 거죠. 방직 공장 이런 데 있죠. 그래 이 톱날 지붕은 이 지붕 중에 톱날 지붕은 얘는 조도 분포를 균일하게 하는데 보통 쓰는 지붕에 조도 분포 균일하는데 조도는 자 여러분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가 조도인데 지금 이제 작은 면에 있는 조도 밝기를 나타낼 때 조도 분포가 균일할 때 쓰는 게 톱날 지붕이에요. 톱날 지붕. 그래서 혹시나 한번 봐두세요. 원래 지붕은 제가 그 3개 위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박공이 제일 앞에 있는 게 먼저 나왔고요. 그래서 얘는 두 방향으로 경사하신 겁니다. 두 방향. 그리고 톱날 지붕은 한쪽 방향으로 경사주고요. 한쪽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창을 두는 거예요. 창을 둬가지고
그럼 창을 어느 쪽으로 두는가? 톱날 지붕은 보통 창은 어디에 많이 둡니까? 보통은 여러분들 남측에 창을 많이 두죠. 근데 얘는 북측으로 창을 두는 거예요. 톱날 지붕은 창을 북측으로 창을 둬가지고 직사일광이 안 들어오도록 한 거예요. 보통 동해에서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러면 남쪽에 창을 두면요,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죠. 햇빛 들어오는 데하고 들어오지 않는 데는 조도차가 심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햇빛 들어올 때요, 저 멀리 있으면 안 보이죠, 맞죠? 들어온 데는 밝고 안 들어온 데는 어두워서, 맞죠? 사람이 안에 있으면요, 유리 이런 게 있으면 안에 안 보이잖아요. 어두운 데에 가 있으면, 맞죠? 조도 온도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207페이지 보면 홈통공사 간단히만 정리합니다. 홈통. 자, 홈통은 쉽게 여러분들 이거죠. 우리나라에 홈통이 도입된 거는 저 그때 많이 우리나라는 홈통이 도입돼. 외국에는 지붕은 널로 공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맞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와로 했잖아요. 옛날에 기와하고 초가집이 있었기 때문에 홈통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슬레이트 지붕 하면서 들어왔고요. 근데 외국은 뭘로 많이 지었습니까? 목재로 있죠? 켜가지고 널로 지붕을 많이 했거든, 옛날 초창기에. 미국 서부 이럴 때 보면 막 보면 나무로 막 뚝뚝뚝대고 막 짓죠. 그래서 걔들 불질 너무 잘 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붕은 자 초가 지붕 뭐 홈통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슬레이트 지붕 들어오면서 홈통이 돼서 그럼 개념만 일단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옛날 13회 때 이거 제일 처음에 이거 냈었는데 우리나 이제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자 보통 지붕에 물을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안전하게 지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홈통 공사를 두잖아요. 그래서 홈통은 일단 처마 끝부분에 이렇게 수평으로 쭉 갑니다. 이걸 무슨 홈통? 처마 홈통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마에 설치된 홈통이라 해서 무슨 홈통? 처마 홈통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처마 홈통. 그런데 처마 홈통에 물이 내려왔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또 넘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밑으로 내륙에서 모아서 자 밑으로 보내줍니다. 이때 이게 생긴 모양이 깔때기처럼 생겼다. 그래서 깔때기 홈통이라고 해요. 깔때기처럼 생겼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병에다가 자 저런 거 있죠. 기름이나 이런 걸 담기 위해서 참기름, 들기름 담기 위해서 깔때기 이용하죠. 깔때기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깔때기 홈통을 이걸 갖다가 수직 홈통에다 끼워 넣어야 돼. 그러면 이게 수직 홈통을 선홈통이라 할게요. 선홈통. 그래서 이 선홈통에 이 깔때기, 그러면 이 깔때기 홈통은 사실 이겁니다. 처마 홈통하고 선홈통을 연결해 준 홈통이 뭐다? 빗물을 전달해 주는 게 깔때기예요. 깔때기. 그러면 여기 이제 병에 보기면 끼워 넣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에 마무리 처리가 안 좋잖아요. 마무리 처리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다 뭘 설치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장식 홈통, 여기다 장식 홈통을 바깥에 대서 꽂아 넣은 겁니다. 여기 장식 홈통 설치하는 게. 홈통, 기본적인 홈통은 이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처마 홈통, 깔때기, 장식 홈통, 선홈통, 기본적인 네 가지가 있어요. 뭐더 있긴 있는데 가장 기본이 이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위에서 아래 순서 한번 냈었습니다. 모르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이 지붕틀이잖아요. 사람 얼굴이. 물 내려가는 순서 기억하면 돼. 이 처마 홈통인데. 우리 턱이 처마 아닙니까? 처마 홈통? 이게 목이 깔때기라고 보시면 돼. 깔때기. 그리고 근데 이 깔때기가 우리 이게 선홈통 아닙니까? 수직 선홈통인데. 그래서 이 깔때기가 처마하고 선홈통 연결이에요. 여기 넥타이가 장식 홈통이라고 보면 돼.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홈통이
이걸 무슨 공사? 몸통 공사. 그러면 지붕에 내린 빗물을 갖다가 안전하게 집 안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뭐다? 홈통 공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그 정도 우리가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 그리고 213페이지 보면 자 방수 및 방석 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방수 및 방석 공사. 자 방수 및 방석 공사. 습기를 방지하는 것은 방습이고 방수는 제거죠. 방수는 자 물을 자 투과되는 걸 방지하는 게 뭐다? 방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특히 자 대표적으로 아파트 세대 내에서는 뭐를 딱 필요로 합니까? 세대 내에서는 욕실 같은데 뭐가 필요합니까? 방수가 필요하죠. 방수가 안 되면 위층에 물이 어떻게 아래로 내려오면 참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볼일을 보려고 자, 양변기에 딱 앉았는데 위에서 뚝뚝 떨어지면 뭐 우산 쓰고 해놓아야 됩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우산 쓸 수는 없는 일이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수를 한다. 그러면 재료상 이제 분류할 때 뭐 여러 재료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하고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한번 해드릴게. 자 이겁니다. 자 아파트가 있을 때 자 이겁니다. 뭐 옥상하고 지하 같은 데 방수를 한다. 그냥 간단히 옥상 일단 봅시다. 뭐 지하는 들어가면 잘 모르니까 밑에 군물 질 때 봐야 되니까 옥상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럼 옥상은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거의 뭘로 이제 방수를 했는가 하면 아스팔트 방수로 했었습니다. 옛날에 규모가 클 때. 그래서 옥상을 보통 이 아스팔트 방수로 아스팔트 재료를 이용해서는 아스팔트 방 이제 규모가 클 때는 보통 이걸로 갑니다. 이게 과거에 거의 많이 돼 있어서 그래서 시험 내는 거예요. 지하하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 방수로 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아스팔트 방수가 공사 길이 오래 걸려요. 복잡고. 그래서 최근에 뭘로 가는가 하면 이것이 저겁니다. 시트 방수나 아니면 저걸로 갑니다. 토막 방수 형태로 가는 게 토막 방수. 현재는 이걸로 많이 가고 있는 게 시트지를 붙이는 시트 방수나 토막 방수. 그래서 토막 방수는 방수 도료를 발라서 방수 효과가 가지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 녹색이나 이런 거 막 색깔 칠한 거 보셨죠? 거기 방수입니다. 토막 방수. 토막 방수고, 그래서 시트 방수나 토막 방수가 현재 가고, 그 다음에 아파트 세대, 자, 욕실이죠. 욕실은 시멘트 액체 방수로 갑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 시멘트 액체 방수로 가고, 그리고, 발코니 부분은 시멘트 액체 방수로 하는 데도 있고, 여기가 보통 모르타르게, 모르타르 방수 형태로 가요. 모르타르 방수. 이렇게 보면 돼. 세대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가 있는가 하면 저기죠. 창호 부분에 샤시 부분. 자, 외부에서 저거죠. 창호가 쉽게 이겁니다. 창호가 잘 돼 있으면 밖에서 비가 와도 빗물이 안 들어와요. 샤시 좋은 건. 샤시가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샤시 하면 밖에 막 바람 불고 밖에서 비스듬히 막 섬에 들어오죠. 그 저번에 앞전 태풍 지나갈 때 막 보니까 막 들어오죠. 뭐 부실 공사지. 샤시 바깥에는 보통 자기가 돈 주고 하는 경우 많죠. 그 샤시 이제 똑바로 안 맞는데 샤시를 똑바로 하면요. 그리고 시기입니다. 공사 제대로 하면요 잘 안 부서지고 유리도 파손되는 거예요. 공사 대충 하면 잘 파손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리는 보통 진동에서 깨집니다. 공극이 있으면 깨져, 흔들려가지고. 그거 아는데,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테이프 부착하는 거 있죠, 이거. 엑소차. 누가 그 유행시기가 지금 막 5만 대다 붙여가지고. 옛날에 우리 와이프도 옆에서 TV에 나왔다고 갖다 붙여가지고 제가 뛴다고 힘들었습니다. 그다음부터 붙이지 마라 했어요. 안 부서지. 내가 고정 시켜놓고 갈 테니까 그러면서 고정만 시켜주면 돼. 뭐 테이프 아까워 준 테이프로 왜 유창에 막 쳐발라는지 맞죠? 저는 어려서 풍등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20대 그 풍등 실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풍등 실험하면요 유리가 깨지는 것은 진동에서 깨집니다. 고정을 잘 시키면요 안 깨집니다. 진동이 생기면 안 돼. 흔들릴 때. 그래서 다 깨집니다. 그래서 저거죠. 보통 음파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유리잔을 깨잖아요. 진동에서 깨지거든, 진동. 그래서 이 창호 부분, 그러면 창호 샤시 부분하고 벽하고 사이 조인트가 생기잖아요. 거기 방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실리콘 썼죠? 그걸 실링 방수라 해요. 창호 부분, 그것을 실링 방수라고 합니다. 실링 방수. 자, 그럼 아파트의 기본적인 방수가 이거예요. 이거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험을 내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뭘 하기 위해서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간혹 가다가 방습층에 가서 한 번씩 내는 게. 근데 방습층은 내면 좀 어려워요. 용어가 자꾸 뭐그 재료 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몇 페이지인가만 그 238페이지 보면 방석공사 나오죠. 근데 이 재료를 다 외우기 힘들어 가지고 앞전에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230 방석공사가 나오죠. 예. 그래서, 그리고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 안 나오니까. 근데 20, 저번 시험에 그 238페이지 방석공사 또 냈어요. 여기서 한 번씩 따옴씨 한 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요, 자, 힌트입니다. 앞전에 나오면 다음에는 안 나온다는 거. 그럼 이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보면 되나? 이게 아파트의 주방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한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는 이제 답을 유도식 시트 방수 쪽에 이제 종합 문제 내면서 답을 유도시켰습니다. 그럼 방수는 두 문제 나와요. 이쪽은 두 문제 기출이 되는데, 한 문제는 개별 문제 나오고, 한 문제는 종합으로 냅니다. 한 문제는 종합으로 내요. 한 문제는 종합으로 출제됩니다. 여기저기에서 같이 종합 형태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213페이지에 거기 재료의 분류상 나오는데, 거기 멤브레인 방수라는 게 나오죠. 멤브레인. 멤브레인 방수는 어느 하나의 방수를 이어가는 게 아닙니다. 피막 방수라고도 하고요. 피막 방수. 그래서 그거 해놨죠? 아스팔트 방수층이나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이나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이나 통합 방수층. 불투수성의 피막을 형성해서 방수층을 공사하는 거. 그래서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 뭐 아스팔트 루핑지라든지 시트지나 도막, 그 막이 있잖아요. 그 막. 그걸 활용하는 거. 그러면 쉽게 이렇게 하는 방수들이네. 이 덮어씌워서 방수하는 형태. 이것을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라고 칭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뭐 215페이지 보면 아스팔트 방수가 나와요. 아스팔트 방수. 아스팔트 방수부터 가장 많이 낸게 얘입니다.
가장 많이 낸 게 넘버 1이 아스팔트고 넘버 2가 시멘트 액방이에요. 시멘트 액체 방수가 넘버 2고요. 시멘트계가 넘버 2예요. 그 219페이지 보면 시멘트 액체 방수 나오죠. 얘가 넘버 2고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아스팔트고요. 넘버 2가 시멘트 액방입니다. 이게 주방수거든,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시트하고 도막으로 조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근데 이미 지어진 아파트가 많으니까 이제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욕실은 변화가 없어요. 욕실은 옛날이나 현재나 다 시멘트 액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스팔트 방수 먼저 봅니다. 아스팔트 방수는 이거는 대규모 방수에 많이 쓰는 거예요. 대규모 방수 공사에 많이 쓴 겁니다. 대규모 방수 공사에 아스팔트 방수를 쓰는데 그 재료가 보시면 재료가 그 스테이트 아스팔트, 블루온 아스팔트, 아스팔트 컴파운드 나오죠. 이게 아스팔트예요. 재료가 아스팔트 재료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블루온 아스팔트,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있고요. 블루온 아스팔트가 있고요.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시험은 안 냈습니다. 아직은 이 아스팔트 재료는 아직 시험 안 냈습니다. 그러면 스테이트 아스팔트가 알아두실 것이 스테이트 아스팔트는 이거는 반액체예요. 이미 녹아 있어요. 석유의 원유의 정제 과정에 사온 찌꺼기예요. 그래서 이 반액체고 이게 반고체예요. 반고체입니다. 그럼 스테이트 아스팔트는 이미 녹아 있기 때문에 보통 사용을 직접 사용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반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얘를 갖다가 그래서 이 스테이트 아스팔트의 특징이 어떤 건가 하면 반액체니까 뭐가 됩니까? 연화점이 낮은 거예요. 이게 문제, 연화점. 연화점이란 것은 그 밑에 해놨네요. 밑에 이 블루온 아스팔트 밑에 연화점 해놨죠. 연화점은 가열해서 녹는 마다 온도. 그럼 아스팔트가 고체인데 가열해서 녹는 온도가 무엇이다? 연화점이. 연화점이 낮은 거예요. 연화점이 낮기 때문에 낮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겁니다. 자, 이런 외기나 이런 외부 충격 저항 강도가 약해. 외부 충격에 약합니다. 외기나 외부 충격 같은 데 이런 데 약한 것이 바로 스테이트 아스팔트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아스팔트 가지고 직접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온 아스팔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스테이트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우리가 만든 아스팔트가 뭔가 블루온 아스팔트입니다. 그러면 스테이트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거기다 공기를 불어넣어서 딱딱하게 만든 것이 블루온 아스팔트인데 이 블루온 아스팔트가 연화점이 높은 거예요. 얘가 연화점이 높습니다. 연화점이 높고요. 그래서 연화점이 높으면서 외기나 이런 외부 충격 저항 강도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스팔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팔트 컴파운드 있죠?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보통 이 블루온 아스팔트가 딱딱해. 연화점이 높다 보니까 딱딱하다니까 유동성이 좀 떨어져요. 그럼 블루온 아스팔트에다 동식물성 유지 기름 성분 넣고 그 다음에 강분말 질 첨가해서 만든 것이 뭐다? 아스팔트 컴파운드. 그러면 이 아스팔트 컴파운드는요, 얘는
침입도도 크면서 연하점도 높은 거예요. 둘다 좋은 거예요. 연하점을 높게 만든 거예요.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그래서 이것이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비싸요. 고가입니다. 비싸고 성능이 제일 좋은 게 아스팔트 컴파운드예요. 혹시나 나오면 이 아스팔트 컴파운드 혹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번 스테드 아스팔트 밑에 침입도 나오죠. 침입도 개념을 알아두십시오. 자, 모체 아스팔트가 침입에 들어가는 비율을 침입도라 하는데 왜 침입도라고 했는가 하면 이거 다른 거 아니고요. 이거예요. 아스팔트가 있는데 이제 침 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침. 비카 침이란 특수 침을 활용해서 거기 해놨죠. 100g에 25도에서 100g의 추를 5초 동안 누를 때 0.1mm 침입에 들은 비율을 침입도 1로 빈 거예요. 그러면 수치가 커진다는 것은 많이 침입했다는 거죠. 맞죠? 0.1mm 할 때를 침입도 1로 봤거든요. 간입량이 크다는 건 아스팔트가 무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입도는 아스팔트의 경도예요. 아스팔트가 얼마나 딱딱하냐, 무르나를 나타낸 것이 뭐다? 침입도예요. 그래서 이 침입도가 그 제일 밑에 줄체까지 용어죠. 아스팔트 양부 판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아스팔트 양부라는 건 품질이 좋으냐 나쁘냐를 나타내는 게 양부입니다. 양부 판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침입도의 품질에서 침입도를 넘버원으로 둡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보통 침입도는 아스팔트의 경도를 나타내는 것을 침입도라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넘겨보시면 4번에 아스팔트 뭐가 나온다? 프라이머가 나와요.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 있죠? 얘는 접착제로입니다. 접착제로. 얘가 접착제로예요. 이게 이제 접착제료가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쓰는 거예요. 접착제료가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그러면 이 프라이머의 목적은 다른 개념이 아닌 이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자, 여러분들이, 얘는 목적은, 여러분들 건축물은 시멘트 제품이잖아요. 콘크리트로 만들어집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시멘트 제품인데, 모르타르 이런 거죠. 시멘트 제품인데, 좀 아스팔트 재료하고는 재료가 다르죠. 그럼 둘이 해놓으면 어떻게 나중에 다 박리돼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접착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스팔트 프라임의 사용 목적은 바로 부착력 증가입니다. 부착력 증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얘가 두번낸 거예요, 프라이머가. 그리고 이 재료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착력 증가를 목적으로 하네. 바탕에 부착력을 좋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럼 프라이머는 블로운 아스팔트 50% 하고 휘발성 溶제 신너죠. 휘발성 溶제 50%하고 녹여서 만든 재료입니다. 50도 50 섞여서 만든 재료가 이 프라임, 끈적끈적한 게 시커먼 거 바로. 이것이 아스팔트 프라임입니다. 이거 가지고 두번 기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아직 외우지는 마시는데, 나중에 이제 치사하면 이제 거기 프라이머 건조시가 해가 나오는 거 있죠? 나중에 혹시나 한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 처음으로 그거 해놨어요. 이것들 내거 없으면 그 건조 시간 냅니다. 내가 역사상 처음으로 써놨어요, 책에다가. 건조 시간은 몇 시간 이내? 8시간 이내야 돼요. 그거
쿠키 나가듯이 나중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언급 이제 목적 가지고 이제 찾는 거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5번에 아스팔트 펠트하고 6번에 뭐다 루핑 있죠. 얘들이 방수지. 방수지가 부가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아스팔트 뭐가 있어요? 펠트가 있고요. 아스팔트 펠트가 있고 아스팔트 루핑이 있습니다. 루핑. 이 방수지입니다. 벨트하고 루핑. 자, 그러면 차이점은 이거예요. 그 만드는 건 그거 해놨죠? 자, 유기성 섬유, 양모나 폐지 같은 자, 벨트상에 만든 원재,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자, 우리가 흡수시켜서 만든 거예요. 흡수시켜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루핑은 그거 봐요. 원재 아스팔트 침투식인 거 있죠? 여기까지가 펠트예요. 이 상태에다가 양면에 컴파운드 피복하고 강분말지 분말 살포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이렇게 보면 돼요. 다 만드는 공정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한 공정만 가지면 펠트고 여러 공정 가진 게 뭐다? 루핑. 쉽게 누가 두껍다? 루핑이 두껍고 펠트가 얇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성분들 이거 그냥 군에 다녀오면 겨울에 있는 이렇게 밖에 입는 게 야상이잖아요. 그럼 더우면 추우면 안에다가 깔깔이 넣죠. 깔깔이 넣은 야생은 루핑이고 깔깔이 뺀 야생은 뭐다? 펠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여성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 레깅스가 있는데. 그 일반 레깅스하고 안에 기모 있는 레깅스. 그럼 이때 추우면 안에 기모 있는 옷들이 많죠? 기모 있는 것들이 무엇이다? 루핑이고. 기모 없는 거는 펠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려워 보셔. 그래서 얘들이 사실 아스팔트 이 방수지 있죠? 이것이 방수 성능을 좌우하는 거. 이걸 몇 개, 얼마나 깔았냐에 따라서 방수 성능. 그래서 이 방수 성능 좌우가 얘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게 방수지. 그러면 펠트나 루핑 있죠? 루핑은 이게 뭘로 돼 있는가? 펠트나 루핑은 저겁니다. 두루마리 제품으로 만들어져요. 두루마리 제품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제품은요, 감안하세요. 장판지처럼.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 제품이기 때문에 벨트나 루핑이 보관할 때는 세워서 보관을 해야 돼요. 눕혀서 보관하는 게 세워서. 그래서 여러분들 장판지 같은 거 어떻게 해놨습니까? 사러 가보셨죠, 옛날에? 세워놨죠? 옆으로 쭉 빼가지고 딱 끊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냈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 펠트와 루핑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루핑이 두껍기, 길이가 짧아요. 많이 안 감기는 거예요. 펠트가 얇아요. 루핑이 두껍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루핑이 길게나, 루핑은 짧고 펠트는 긴, 그거 매다 써놓잖아요. 그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펠트와 루핑에서 보실 건 이겁니다. 그리고, 겹침은 보통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옛날은 9cm인데 지금 100mm입니다. 100mm 기본 원칙은 100mm 10cm. 예외는 있습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겹침은 기본 원칙은 모르면 몇 mm? 100mm 10cm입니다. 방수의 겹침은 잘 모르면 이걸로 가면 돼요. 이걸로 가주시면 돼. 방수의 겹침은 잘 모르면 이걸로 가주면 돼. 겹침.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겁니다. 자, 경사지붕에 이걸 공사한다는 게 경사지붕에 이렇게 공사합니다. 그럼 당연히 펠트 루핑 같은 깔때 어디서 공사해 나가야 될 것입니까? 지붕 재료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공사해야 될까요?
위에서 아래로 공사해 내려갑니까? 지붕 한번 공사하는 거 한번 잘 봅시다. 예, 아래에서 위로 갑니다. 지붕 공사할 때. 그래서 만약에 펠트를 이렇게 깔게 되면,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공사를 해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사진 부분에서는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공사를 작업을 해나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와나 이런 것도 어떻게 공사했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위에 덮으시오죠? 그런 형태로 갑니다. 항상 기본입니다. 원칙은 전부 다 지붕이나 방수는 얻은 게 기본이지, 아래에서 위로 공사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21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바탕처리 나오죠? 오목모서리는 삼각형을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목모서리하고 볼록모서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는 이렇게 될 때, 자, 이렇게 평균한데 여기서 높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게 바닥인데 벽이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모서리다? 여기는 오목이에요. 여기가 오목이에요. 여기가 오목 모서리고요. 그러면 여기가 뭐다? 볼록 모서리가 돼요. 볼록. 여기는 이게 볼록 모서리네. 볼록 모서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볼록 모서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목 모서리는 어떻게 하라? 삼각으로 해라. 그럼 이제 바탕 이제 처리를 하잖아요. 바탕 처리 못할 이렇게 할때 여기는 어떻게? 삼각으로 하라게.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삼각. 여기 삼각 처리입니다. 삼각형. 여기 원래는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니까 요 모양이 뭐다? 삼각이 되게. 삼각형으로 하고, 볼록못은 각없이 완만한 면칠이 하면 된대. 볼록은 각없이 완만한 면칠이 하면 되고, 그래서 오목모서리가 중요한 거야. 오목모서리. 이걸 기억해. 아스팔트 방수는 삼각형으로 해야 돼요. 삼각형. 그럼 나머지 다른 방수는 다이 직각으로 가면 되는데, 그럼 아스팔트는 왜 그런가 하면, 217페이지 거기 봐요. 방수층 시공 순서 봐요. 층이 많죠? 맞죠? 거기 보면 뭘 보든 1층, 2층, 3층, 제일 좌측에 보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막 이래 있죠? 맞죠?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가 다층 방수거든요. 이 아스팔트 방수가 얘가 무슨 방수다? 다층 방수법이거든. 얘가 다층 방수입니다. 유일하게 다층이 여러 층으로 공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옷 하나 입었을 땐잘 구부러지죠? 여러 개막 입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8개, 10개 끼워보세요. 그럼 잘 구부러집니까? 안 그러지나? 안 그러죠? 다층 방수법이기 때문에 직각으로 설치하면 여기가 잘안 꺾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무슨 형으로 한다? 삼각형으로 해. 그래서 우리 많이 보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구부리기 힘들죠, 맞죠? 직각으로. 오늘 집에 가서 옷을 한 6개에서 10개 정도 끼 입어가지고 잘 구부리지는, 직각으로 잘 구부리지는 한번 보세요. 그 연상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래서 무슨 형으로 한다? 삼각형으로 합니다. 삼각형. 아직 시험에 안 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봐두십시오. 의외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 시방서적인 측면에서 나온 거는 218페이지 보시면 이거 가지고
제가 가지고 219페이지 있죠? 요 가지고 출제했었는데 5번 지문이죠. 지방세에서는 요거 5번 가지고 시험 낸 겁니다. 그래서 물매 아래쪽에서 뭐다? 위로 향한데 위에서 아래에서 이거 가지고 낸 겁니다. 이거 가지고 상식으로 낸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사는 이겁니다. 공사는 항상 이게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 공사는 어디에서 어디쪽으로 시작한다? 지붕하고 방수는 원칙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면 시험은 의외로 이거 가지고 저 나왔는데 제가 좀 안 한 것도 있고 이거하고 방수지 쪽하고 있죠? 이 아까 저거 가지고 냈습니다. 이 접착제 아스팔트 프라이머 있죠? 이거 가지고 내고 전반적으로 이제 출제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 베이스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 219페이지 보면 시멘트 액체 방수 있죠? 시멘트 액체 방수. 뭐 여기 가지고 이게 넘버 2였습니다. 아파트의 어디라 했어요? 욕실 쪽이죠. 그럼 여러분들 주택의 욕실이나 이런 데가 거의 다 무슨 방수?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그러면 시멘트 액체 방수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줄게. 책을 떠나서. 그럼 시멘트 액체 방수는 기본적인 것이 이겁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적인 측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 재료를 보통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재료를 방수액하고요, 방수액하고 시멘트 페이스트하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시멘트 풀이라 해요. 시멘트 페이스트를 시멘트를 갖다가 물로 희석한 방수액을 비벼놓은 거예요. 시멘트 페이스트. 우리 밀가루하고 물하고 반죽해서 끓이는 게 뭐다? 밀가루 풀이잖아요. 시멘트 풀. 자, 그리고 자, 이 방수 모르타르. 보통 모르타르 시멘트하고 모래만 배합했죠. 그런데 이제 물로 희석한데 거기 방수액으로 희석된 물 가지고 비빈 거예요. 방수. 이세 가지고 세 가지 재료 가지고 방수하는 거예요. 이게 시멘트 액방입니다. 그러면 시멘트 액방 개념은 자, 이 바탕이 이렇게 있으면 바탕이 있으면 여기다 이 재료를 활용해서 방수 공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바탕 정리 같은 건 하고 와야지. 그냥 할 수는 없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 방수액을 갖다 침투시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방수액을 모체 바탕에다가 침투를 시키는 거예요. 방수액을 침투시키고 나서 그다가 뭘 바르는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풀을 갖다가 뿌려줍니다. 시멘트 풀을 페이스트를 바로 한번 뿌려줍니다. 그러면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하고 물만 반죽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잘 갈라져요. 차삭 균열이 갑니다. 그 위에다가 방수 자 모르타르를 시멘트 패드 균열 가죠? 그러다가 다시 방수액을 다시 침투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방수액을 침투를 시킵니다. 균열 간 데를. 그리고 나서 이세 번째 방수 모르타르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일 공정이 끝나요. 한 공정이.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얘가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응결 경화가 되겠죠. 어느 정도 굳으면 딱 와서 보고 작업을 해요. 수분 상태에서. 그러면 보통 시멘트 액방은 자 얘가 액체 방수액을 시멘트 재료가 다 들어가잖아요. 시멘트 재료가. 그렇기 때문에 바탕의 함수율이 30% 이하일 때문에 보통 수변 상태에서 해요. 이걸 보통 수변 상태라고 하는데 수변 상태에서 하는 방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를 너무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되면 와서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이공정을 하게 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와서 우리가 이공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30% 함수율이 됐을 때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방수액 침투 시기고 다시 일공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시멘트 풀 뿌려주고 그리고 나서 방수액 다시 침투 시기고 방수액 침투 시기고 그리고 모르타르 바르는 거예요. 모르타르 바릅니다. 이것이 시멘트 액체 방수가 되는 겁니다. 시멘트 액방. 그래서 시멘트 액방은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이 원칙이 두 번을 해야 돼. 이렇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번 해야 된다? 두 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독주택을 지었다 이겁니다. 하면 몇 번 하십니까? 두 번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 하면 요거 따로따로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뭐 이거 방수액 침투시고 시멘트 풀 바르고 방수액 여기서 모르타르 이 한 층이 생기는 게 그리고 그러면 원래 이 원리가 있거든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이런 데 공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극을 수밀하게 메우겠다는 거예요. 방수액 넣어가지고 침투시켜서 메우고 나서 그리고 시멘트 풀을 뿌려놓으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 물은 시멘트하고 물만 반죽해놨게요. 물죠. 그 바른 사이에다 이제 다시 크랙이 가면 그걸 침투시키는 겁니다. 수밀하게. 그래서 요거 한 끝나고 나서 근데 요거 하나만 하면 야매. 요 두 분을 해줘야 돼. 두 분. 그래서 제가 제 시골에 저희 집에 하는데 제가 이야기죠. 저 아들이 전문가라면서 두 번 해라. 한 번만 하고 제가 할까봐. 그래서 미리 두 번 해주는가 물어보라고 해야 돼. 두 번 해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세지 않습니까? 제가 무조건 두 번 하라 했거든. 그럼 모르는 사람 오면 한 번만 하고 그냥 갑니다. 이게 두 번에. 이게 시멘트 액방입니다. 그럼 얘는, 이걸로 보통 끝나는 거예요. 위에다 보호 누름을 안 해줍니다. 그럼 보통 시멘트 제품만 썼기 때문에 균열이 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도 있죠?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방수할 때. 그래서 이 방수가, 그래서 욕실에 쓰는 이유가 이겁니다. 욕실에는 항상 물을 사용하잖아요. 물을 사용하는 데는 이 방수가 제일 좋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게 효과적입니다. 물을 계속 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오래돼도 어떤 아파트는 오래가죠. 공사 안 해도 되고요. 어떤 아파트는 어떻게? 빨리 그건 방수가 누가 했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럼 이 시멘트 액방은 이 모체 조성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체가. 모체 이 구조체죠. 이 구조체, 이 모체 조성에 주의해야 됩니다. 조성에 주의해야 돼. 모체 바탕이 좋아야 돼. 주의해야 될 방수가 시멘트 액방입니다. 그 모체가 좀 오래 가고요. 모체가 나쁘면 어떻게? 빨리 균열 가는 거예요. 모체 균열 가면 따라서 균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이죠. 자, 아파트들은 잘 누수가 잘 안 생기는데 이상하게 방수가 꼭 빌라 이런 데가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뼈대예요. 뼈대를 얼마나 튼튼하게 잘 해줬냐 이게 공사할 때 콘크리트 칠 때 그거 차이입니다. 그러면 자 A급 회사 좋은 회사들에서 모체 잘못 구성해서 붕괴되면 안 되죠. 믿음 많으면 그 아파트 안 좋죠. 아, 그 회사 완전 이상하게 만들어 맨날 불세고 이랬는데 그 아파트 안 들어갑니다. 분양해봤자 분양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빌라들은 뭔가 하면 집 장사들이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설회사 일반 굴지 건설회사에서 빌라 이런 거 짓는 거 못 봤죠. 그래서 빌라들은 입주하면 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빌라들은 또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요? 떨어집니다. 살 때가 제일 비싼 경우가 많죠. 근데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그거 차이입니다.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이제 방수에 대해서 대표적인 거두 가지 했습니다. 대표적인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잠시 휴식하고, 저기, 247페이지, 미장 및 타일 공사 파트 하도록 하겠습니다.